파쥐모녀는 콩쥐가 감사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자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속내를 품고 콩쥐를 찾아간 팥쥐가 말했습니다. 에그머니, 형님은 혼자서만 편안히 지내셨구려. 내가 전에 철없이 형님한테 응석 부린 일이 미안하여 찾아왔소. 그런 건 속에 품지 말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콩쥐는 팥쥐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팥쥐는 콩쥐를 죽여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형님, 연못이 참 아름답구려. 같이 정답게 목욕이나 하면 어떻겠어? 콩쥐가 연못에 들어가 잠시 연꽃을 구경하던 찰나 팥쥐는 콩쥐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물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물거품이 솟구치더니 곧 잠잠해지자 팥쥐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리 쉬운 일을 괜히 마음을 썩였구나. 팥쥐가 콩쥐 옷을 주워 입고는 태연하게 연꽃을 구경하고 있자니 감사가 콩쥐를 만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반나절 사이에 까맣게 타고 곰보가 된 것입니다. 종일 영감을 기다리며 햇볕을 쬐어서 얼굴이 타고 콩멍석에 엎어져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어린 아내가 자신을 사모함을 고맙게 여기느라 사람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감사가 연못가를 배회하는데 유별나게 높게 솟은 아름다운 연꽃이 있어 꺾어다가 별당에 두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팥쥐만 지나가면 연꽃에서 손이 나와 팥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팥쥐는 콩쥐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 꽃을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잠시 후 옆집 할멈이 불 빌리러 왔는데 불은 없고 영롱한 구슬만 가득했습니다. 할멈이 구슬을 몽땅 집으로 가져와서 반다지에 넣자 어느덧 콩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팥쥐 때문에 죽어 이 꼴이 되었네. 날 위해 자네의 생일이라 핑계대고 감사님을 여기로 초대해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을 상에 두시게. 할멈은 콩쥐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감사가 젓가락을 집어다가 정성이 소홀하다며 화를 내자 병풍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젓가락이 짝이 안 맞는 것은 그리 잘 아시는 분께서 사람 짝이 안 맞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 팥쥐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연못에 물을 죄다 빼었더니 콩쥐의 시체가 웃는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급히 건졌는데 갑자기 콩쥐가 숨을 돌리며 살아났습니다. 감사는 임금께 보고를 올렸고 임금의 명으로 팥쥐를 술에 메어 찢어 죽인 뒤 시체로 젓갈을 담아 팥쥐의 어미에게 보냈습니다. 배씨는 최만춘을 걷어차고 세서방을 얻어간 상태였습니다. 팥쥐 소식만 기다리다가 관아에서 선물이 왔다고 하여 새 남편과 좋아라 하며 항아리를 열었는데 젓갈이 가득 차 있고 따로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흉악한 꾀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든 이와 같이 젓갈을 담그고 딸을 시켜 흉악한 일을 실행하게 한 자는 그 고기를 씹어보게 하노라. 배씨는 그 길로 뒤로 자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되살아난 콩쥐는 김감사와 아들 셋, 딸 하나를 낳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살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팥쥐가 처형당한 장면인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팥쥐는 술에 사치가 묶여 찢겨 죽는데 이것은 실제로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거열형입니다. 흔히 이 방식은 능지처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능지처참은 능지, 즉 천천히 언덕을 오르듯 팔다리나 살점을 조금씩 떼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능지형 대신 거열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열형은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나 시행하였는데
드물게 흉악한 폐륜을 저지른 일반 백성에게도 시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점이 발라지는 과형, 죽어 젓갈로 만들어지는 해형은 조선시대 때 존재하지 않았던 형벌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의 한신, 그리고 동시대의 팽월과 같은 사람들이 처형 후 젓갈로 담겼다는 기록이 있어 고대 중국에서는 실제로 행해진 형벌임을 알 수 있지만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끔찍한 형벌은 대체로 금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치의 최후는 악인에 대한 확실하고도 잔인한 처벌을 바랐던 백성들의 강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체를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유교 문화권에서 신체를 극심히 훼손하는 이러한 형벌을 바랐다는 것은 악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말살해버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전래동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전래동화의 원형은 민담입니다. 즉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 동화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진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는 이런 민담을 아이들이 읽기에 적합하도록 각색한 것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화 콩쥐 파츠는 아이들이 보기에 큰 무리가 없고 구박받는 콩쥐의 자리에 야단맞은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을 만한 전반부의 이야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화 속 여주인공으로서의 콩쥐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콩쥐는 계모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헛된 명령을 내려도 그저 따랐고 너무 많은 양의 일감을 던져주었을 때에도 울고만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하늘의 도움과 높은 신분의 남자와 혼인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후반부에서 콩쥐는 계모와 파쥐와의 대결에 적극 대응합니다. 파쥐가 자신을 죽이자 꽃으로 변하고 꽃마저 태우자 구슬로 변하고 할멈을 시켜 남편을 불러내어 파쥐의 죄를 직접 밝힙니다. 비록 악인의 처단은 임금의 명령을 받은 김감사가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콩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콩쥐 파쥐전은 약하고 수동적이었던 여자아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